우리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찾아간 곳은 중국 동부에 위치한 오징어채 가공업체. 이 업체는 중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건어물 가공업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유통되는 수입 오징어채의 상당량이 바로 이 공장에서 만들어질 만큼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대형업체에서는 조미 오징어채를 어떻게 만들고 있을까? 우리는 직원의 안내로 오징어채를 만드는 공장 내부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작업장 내에서 한창 오징어 손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페루나 칠레에서 수입한 대왕오징어를 이 공장에서 가공해 다시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징어채의 원재료를 보여줍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수입산 대왕오징어를 가공해 오징어채를 만들고 있습니다. 1차로 손질된 오징어는 이 기계로 옮겨져 구워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구워진 오징어는 다음 작업장으로 옮겨집니다. 다음 작업장, 나란히 모여앉아 작업 중인 직원들이 눈에 띕니다. 모두 하얀색 위생복을 입은 채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일일이 찢어서 오징어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의 오징어는 색깔이 전부 하얗습니다. 와, 엄청나게 하얗다. 원래 오징어의 색깔이 이렇게 하얀 것일까? 그런데 다른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도중 무언가가 눈에 띕니다. 이름도 적혀있지 않은 정체불명의 검은 플라스틱 캔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대체 이 안엔 무엇이 들어있을까? 직접 뚜껑을 열고 확인해봤습니다.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냄새 장난 아닌데? 이곳은 오징어채의 마지막 가공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오징어채 속에 길고 가는 분무 막대를 넣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뿌리고 있습니다. 막대에는 투명한 액체가 계속 흘러내립니다. 통 안에서 오징어채가 가공되는 사이 이 정체불명의 액체는 쉼없이 계속 뿌려집니다. 대체 이 액체의 정체는 무엇일까? 정체불명의 액체는 바로 이 사각통 안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각통 안에는 희뿌연 액체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끝내 이 액체가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